자, 두 번째 게임은 많은 아미분들이 기대하고 요청하셨던 게임입니다. 어? 뭔데요? 뭔데요? 천재 만재 발굴단 두 번째 매치는 고양이 귀 OX 라이어 게임입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고양이 귀 뇌파 탐지기를 착용합니다. 라운드가 시작되면 시민 5명에게는 질문이 전송되며 라이어 2명에게는 라이어 당첨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시민은 질문에 맞춰 OX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라이어는 질문을 모른 채 OX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의 시간이 끝나면 질문을 전체 공개하며 토론을 통해 라이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총 3번의 투표 기회가 있으며 그 안에 라이어를 모두 잡으면 시민팀의 승리, 한 명이라도 놓치면 라이어팀의 승리입니다. 승리한 팀의 플레이어는 각 10포인트씩 획득합니다. 태형 이해 못했다. 얘 들켰다. 들켰다. 얘 들켰다.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진짜 이해가 안 돼. 진짜. 아니 너 나랑 해봤잖아 라이어 게임. 어? 라이어 게임 해봤잖아. 뭐... 그럼 뭘로 라이어를 찾는 거 찾아야 되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라이어 두 명한테는 이걸로 질문이 안 오는 거예요. 알겠어. 거기서 이제 알겠어. 먼저 골라 일단 O 중 O 랑 X 중에 하나 골랐어. 그렇죠. 골랐는데 이제... 아 왜 이건 생물인데 왜 X를 고르셨어 이런 거. 야, 약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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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바로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집중. 자 점수 따야 됩니다. 아무리 자 질문 보내주세요. 오. 야 이거는 이건 되게... 이거지 이건 이거지. 이건 바로 이거지. 어허. 바로 나오지 이거는. 이거 진짜. 어 이거. 야 이거 참... 진짜. 자 질문과 함께. 네. OX 들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이건 상황마다 다르지. 호비야 거짓말 하지 말아요. 저요? 털을 샤워 두 번 하는 인간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야 일단 바로 가시죠. 재영 죽여라! 죽여! 넌 좀 질문이 뭐 이러냐? 재영 죽여!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야 호비야 난 좀 그렇다. 재영 죽여! 나 진짜 남준이 보고 오케이 오구나 이러면서 바로 들어가요? 죽여. 저는 라이어가 맞습니다. 오케이. 근데 요 세 명은 헷갈리는 게 이 둘 중에 한 명은 라이어가 아닐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진영 맞는 거 같아. 야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몰아가면 어떡하니. 근데 진영은 맞아. 킹정하긴 해. 진영은 일주일에 한번 씻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 아니 나 라이어야. 아유 참 나 진짜 환장하겠네. 형 라이어 아니야. 사실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충분히 적당하지. 그치 맞는 말이야 남준아. 사실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충분히 적당하지. 적당이라는 말에 포커스를 이제. 그치. 아 태형이 뭐 했는데? 저 오했어요. 오했다고? 일주일에 한 번 적당하잖아. 태형이 형. 아 태형이 우리한테 가끔 영상 보내고 그런 거 보면 안 씻을 때 엄청 많아요. 태형이가? 나의 촉으로는 김남준. 나도 남준이. 나도 남준일 것 같아. 나도 남준일 것 같아. 네가 왜 추측을 했는데 라이어? 아 그래? 네가 여기서 방해를 하던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래? 네가 왜 추측을 해? 아 안 잡혀야 되는구나 라이어가. 근데 뭐 남준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남준이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얘는 땀 흘려가지고 맨날 씻어야 돼. 그치 쟤는 맨날 아니, 씻어. 남준이 씻는 거 좋아해. 내가 봤을 때 남준이 형이야 이거. 남준이 형 근데 이건 남준이야 남준이. 일주일에 한번 적당하죠. 봐봐 지금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잖아. 자 하나 둘 셋. 죽여! 남준 죽여! 야 이건 죽이자 살리자 의미가 없다고 챙 딱 죽이니까. 형 뭐예요? 아 라이어죠. 아 저 하루에 세 번 씻는데. 나 하루에 세 번 씻는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 나도 이미지가 있는데 X 될 거야. 아. 근데 형은 X 들었으면 라이어라고 의심받았을 거야. 죽여! 맞네. 잘 골랐네. 잘 골랐지. 좋네. 다음 질문 주세요. 아. 휴대폰 확인하셔야 돼.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라이어 게임이야. 야,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렵네요. 아 이거는 아 이, 와 이거 되게 진짜 어렵다. OX부터 들어주세요. 둘 셋. 어?
야, 호버, 넌 양심이. 넌 양심이 없구나. 라이언. 라이언. 어떤 상큼한 과즙상이시죠? 예? 어떤 과즙? 본인 생각하는 본인의 과즙이 뭡니까? 궁금하다. 과즙이 싱거죠, 싱거. 싱거. 아, 레몬? 레몬상이야, 그러면? 레몬상이라고 해주세요. 아, 저는 그 아이니쥬 때 핑크머리 했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뭐라고? 어, 잠깐만, 가만히 있어. 복숭아. 가만히 있어? 너 너무 열받은 거 아니야? 복숭아 아니야, 우리 형. 어, 진영은 약간 두리안 쪽, 두리안 쪽. 냄새 한다고? 두리안은 야, 가격이 아니야. 용 아니야, 용. 야, 그거는... 야, 이 친구야. 내가 청순의 대명사요. 어? 우리 팀에 청순하면 나밖에 또 없지, 임마. 야, 얘. 야, 근데, 야, 근데 요 질문은 질문을 모르고 X를 들었을 수도 있어. 맞아. 그치? 맞아. 나는 이거를 든 이유가 있어. 라이어를 찾기 위해서야. 재현 죽여! 아니, 아니야, 재현 죽여! 재현 죽여! 아니,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왜 라이어를 도우려고 오를 들었어? 어? 그 라이어를 도울 이유가 없잖아, 시민이면. 아니, 보통! 아니, 보통!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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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X를 들 거잖아, 맞잖아, 솔직히 말해서. 왜, 왜? 왜? 어, 그래. 아, 과즙상이다 하면? 그치, 민망해서 이제 X를 들 거니까. 그지, 왜? 자, 죽여! 가자! 죽여! 죽여! 정직하게 해야겠다, 정직하게. 죽여! 괜히 내가 막 너무 꽐다. 그래, 죽였어. 근데 죽이면 안 돼, 나 진짜 죽이면 안 돼. 아, 알겠어, 죽었어, 너. 빨리 이야기해, 너 라이어야 뭐야. 정직하게 죽어. 호바, 너 라이어냐? 나 라이어 아니지. 아니야? 어, 아니지요, 시민이죠. 거짓말 하지 마요. 진짜? 아, 진짜 게임 터트리는 애가 있다니까, 저렇게. 나 윤기형 같은데? 나도 윤기형 같아. 아니, 윤기형이 되게 대처를 잘했어. 윤기형이야, 윤기형. 아니야, 나는 과즙, 난 복숭아 피치라는 따위를 많이 들었어. 아, 자몽 윤기? 이걸 할 줄 몰랐네. 윤기형이야. 윤기형 이럴 때 항상 빨리 지목하자 하거든? 아니, 맞아, 윤기형 맞아, 내가 봤을 때. 알아서 해, 알아서 너 했지. 알아서 해. 둘, 아, 셋! 자몽 윤기가 좀 이상하긴 해. 오케이, 자몽 윤기 가자. 자, 죽여 살려. 죽여, 그냥 죽여. 진짜 아, 진짜 내가 얼마나 복숭아 상인지 너네 몰라서 그렇지. 진짜 참, 아이고. 라이어입니다. 아, 그치! 맞아! 아, 그치! 맞아! 이 형이 자기 입으로 그 말 하지 않는다니까? 계속 급하게 계속 정리하려고 하는 딱 윤기 형 딱. 대처를 진짜 잘했어. 진짜 깜빡 속았어, 진짜로. 아. 야, 오든 사람이 누구지? 지민이? 네. 야, 지민이가 과즙상에 들 거 같냐? 아니, 오히려 뻔뻔한 거가. 진짜로? 응. 나 완전 과즙인데? 근데 네 입으로 그 소리를 한다고? 아니, 가끔 그런다니까, 지금. 지가 자기한테 심취돼 있는 그 순간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과일이라고? 파인애플 쪽인 거지. 야, 지민인가 보다. 야, 진짜 나 파인애플 과즙장은 또 처음 든다. 왜 윤영이 라이언이니까 지금 지민을 도우고 있는 거야. 아니, 난 누군지 모른다니까. 아, 라이어가 어떻게 알아, 누군지. 어, 근데 태영이 형 같기도 하고. 야, 태영이 이야기 좀 들어봐봐. 태영이가 그래, 태영이 한마디도 안 했잖아. 저는 아니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얻어 걸린 것 같은데, 그냥? 너가 만약 과일이라면 무슨 과즙상일 것 같아? 저는 배. 배? 어, 배 약간 어울리긴 한다. 배즙상. 배 좋다. 아, 배즙상. 배즙상. 공당원 느낌인데? 배즙상. 아, 배즙상 좋아. 그냥 배도 아니고? 네, 저 배즙상. 정국이는 과일이면 무슨 과즙상일 것 같아? 저요? 저요? 그냥 사과? 몰라요, 모르겠다. 사과 이야기하면서 귀가 쫑긋 서는데? 아, 이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헷갈려. 자, 하나, 둘, 셋. 태영이 형 같은데 지민이 형이 너무 뻔뻔한 거 마음에 안 들어. 지민이 형 결정. 그냥 죽이고 싶어, 봐. 자, 지민이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민 씨는 과즙상이? 맞습니다. 너 라이어 아니야? 아니, 라이어 아니야. 아, 진짜? 아, 그래? 근데 왜 파인애플 같은 이상한 과일을 했어? 그래. 좀 그렇게 트롤을 해. 자몽이나 좀 이렇게 그래. 레몬이나 아. 뭔가 좀 상큼한 걸 얘기해. 파인애플 뭐야, 통조림. 아, 제일 달달하고 그 과즙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 생각. 좋아요. 와, 아, 맞다 그래. 우리야, 내가 태용. 와, 맞다 그래. 우리야, 내가 태용이라 했잖아. 아니, 이런 게임은 태용이가 제일 유리한 게 얘는 말을 안 하고 가끔 트롤을 너무 해. 아니, 태용이 형 같았거든? 근데 너무 뻔뻔했어. 야, 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꿈 살 거. 아, 나 이제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진짜. 질문 보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이거, 예. 야, 이거는 하면은, 이야. 아우.
이거는 태형이 이번에 아니다. 제 눈 동자 갑자기 초롱초롱해졌어. 약간 멍하지 아니 티가 나. 너 날 너무 잘 알아. 야 근데 이거는 야 이거는 너 날 너무 잘 알았어. 자 들어볼까요? 자 하나. 나 이제 정식하게 했다 정식하게. 야 나 진짜 정식하게. 야 이거면 살짝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 근데 왜 정식하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러니까. 너는? 나? 나는 가끔씩 심취를 해. 너는 왜? 에? 너는 왜 X야? 저 이거 하면 좀 웃길 것 같은데? 그치. 종아 넌 뭐 들었냐? X요. 왜? 왜? 그냥요. 야 그냥? 자, 그냥 자, 줬어? 자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질문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야, 너, 아니 질문 나오자마자 왜 이렇게 귀가 움직여? 야, 너 뭐 들었냐? 너 뭐 들었지? 네. 아 어떤 춤을 추세요? 보사노바? 아 제가 그 슬플 때 현대무용 추잖아요. 삼바? 삼바? 제가 좀 술 먹고 춤을 많이 춰요. 어? 근데 잠시만 지민이 한창 슬플 때 춤 많이 췄었어요. 나 진짜 근데 춤을 춰. 어 그냥 춤치야 춰. 슬프면 춤춘다고? 야, 슬플 때 또, 약간 그래, 이게 있기에 좋아. 어 아니 진짜 몸을 쓰면 생각이 없 날라가 진짜. 허비 형도 오들었죠? 나 오들었지. 허비 형 성격에 저 질문 봤을 때 오를 들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허비 가끔씩 되게 생각 많고 이러면 심취해 나는. 얘 막 올리잖아 막 팝핀하고 이런 거. 나 심취해. 아니 나 허빈 강해. 아 쟤는 슬플 때 춤 출 것 같아. 어려운데? 허비 형 지민이. 전정구 같기도 하고. 약간 아, 난 야 약간 정국이 같은 냄새가 있는 게 아까 왜 X 골랐어 그랬는데 그냥요. 저기 세 명 놔두고 나를 왜? 그럴 수는 있지만 지민 난 지민이 같다. 아니 저 근데 슬플 때 진짜 춤을 춰요. 근데 거짓말은 안 해. 난 지민이. 지민이 죽이자. 그래 지민이 죽이자. 지민이 하나 둘 셋. 죽여. 하하 참이. 라이언입니다. 네. 아 왔잖아. 이거 요동치더라고 질문 나오자마자. 진짜 올까? 진짜 오라고? 아 근데 저 제육 같은 애들은 진짜 라이언인데 일단 오를 찍어서 걸렸는데 자기는 춤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거 이입이 가능하다고. 아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아니 근데 나 진짜. 아 나는 어렸을 때도 경험이 많으니까. 저도 정국이나 호비 형이 나도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아니, 나도 약간 나는 X든 사람 중에 한 명일 것 같아 지금. 아 근데 기회 있으니까. 아 왜냐하면 정국이가 그게 없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왜 그걸 들었어요? 그때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냥은 좀. 근데 라이어가 몰라야 되니까. 연명하는 것부터가 이상한데. 심하게 난 정국이. 나 정국이. 가라. 정국이 일단 가자. 어, 그래. 너무 쉽다 이거는. 사실 라이어입니까? 네. 야, 이 어려운 거 그래도 맞추긴 했네. 아유, 정국이가 너무 그냥 그러더라고. 아, 뭔가 뜨뜨미지근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질문이 저럴 줄은 몰랐어. 야, 호버, 너 진짜 슬플 때 춤추냐? 아, 저는 이런 경험이 있죠. 아, 진짜 둘이가 진짜라고? 나는 일부러 그냥 막 힘들면 스케줄을 엄청 타이트하게 그냥 하루 종일 다 잡아버리는데 그때 춤 레슨이 들어가. 가능하지. 생각이 없어지는 게 되게 키포인트. 저도 다음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아, 너무 슬프다 이러면서. 아, 슬프다. 야, 지민아. 아, 오늘 마음이 너무 안 좋다 보이는데. 아 진짜 웃겨. 오케이. 자 끝. 근데 아까 1등은 70점 준 거 아니에요? 아까는 개인이고 이거는 팀전이니까. 야, 너무 갭 차이가 큰데. 아 근데 또 개인전이 있겠죠 뭐. 그렇지. 오케이.